경기도에 위치한 국립과천과학관. 겨울방학을 맞아 특별교육과정을 운영했는데 그 주제는 바로 과학과 만난 평창 동계올림픽이다. 동계올림픽 종목을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봤는데 철제로 된 기둥과 각도기를 이용해 아이들의 관심사 중 하나인 스키 점프대 모형을 만들어보기로 했다. 과연 이 속엔 어떤 과학적 원리가 숨겨져 있을까? 스키 점프는 이제 출발할 때는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니까 위치 에너지의 변환이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데 그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위치가 높은 곳에서 내려올 때 더 빠른 속도로 내려올 수 있다. 이런 그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공부하게 되고요. 스키 점프대 모형 만들기는 과학적 원리를 보다 쉽게 알아가는 재미를 더했는데 이를 통해 아이들은 스키 점프를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다. 수업은 만들기에서 끝나지 않고 아이들이 직접 만든 스키 점프대로 스키 점프 대회까지 열렸는데 이로써 올림픽 경기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닌 체계적인 과학이 접목됐다는 사실을 더 실감할 수 있었다. 그 후 메달 수여식까지 이루어지며 아이들은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고 기쁨과 성취감까지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슬라이딩 종목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체험을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모르는 종목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좀 낮은데 그거를 직접 이제 설명 듣고 원리도 배우고 한번 만들어보고 이러면서 관심도 많이 생기고 알기 때문에 더 재밌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종목들을 전체 15개 종목을 다 보다 보니까 아마 올림픽이 시작되고 올림픽 중계가 시작되면 부모님들한테 막 설명해주면서 아이들이 재밌게 배웠던 거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한편 과학으로 만나는 평창 동계올림픽은 전국에 자리한 국립과학관에서 모두 펼쳐지고 있는데 국립중앙과학관은 3월 18일까지, 국립대구과학관은 평창아 과학이랑 놀자란 주제로 2월 25일까지, 국립부산과학관은 가상현실을 이용 5월 13일까지 동계스포츠 과학특별전으로 펼쳐진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겠다.